박범계 의원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월드컵 16강 진출되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아니면 16강 진출 실패하고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되기. 답변 때문에 또 박범계 의원이 또 여러 얘기를 좀 들었나 봐요. 네, 뭐 이게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 SNL의 유명한 이제 조현영 기자가 나와서 예.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할 때 뭔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예. 본인도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박범계 장관 의원이 여기까지 나가는 보면 꽤 이제 중진으로서 꽤 이제 아마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도 아마 이런 대답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지 않나 싶습니다. 16강을 갈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능히 참아내지 않을까 저 발언 때문에 또 박범계 의원 또 당내에서 곤혹스럽다는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요. 일단 이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만나봤습니다.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화물연대 파업이 누군가에겐 북핵 위협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. 예. 전문가라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냐? 서훈 전 실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주소와 개인정보를 넘기다니 경찰도 유튜브와 협업했냐라고 하셨습니다. 예. 팩트로 얘기하는 패널이 더 많은데 김홍욱 교수님 말씀에 반박한 댓글도 있네요. 예.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새벽 4시가 될 듯 맞습니다.